네, 우선 조선일보 신문음악회에 출연하시게 된 소감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신인음악회에 이제 제가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. 음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. 네,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피아노 전공을 하셔가지고 또 특별히 저와 같은 학교 동문이시기도 하십니다. 네,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머니께서 교회 오르간 반주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이 영향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연주곡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악기를 시작할 때 했던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번 국제 콩쿨 나갈 때도 예선곡으로 많이 해봤었고 특별히 또 애착이 가는 곡이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통해서 새롭게 음악인으로 출발하시게 될 텐데 앞으로의 각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계속 저희 부모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분들 그리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최선을 다하라고 항상 독려해 주시는 분들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주자 생활을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